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1000년이 되는 거 알아? 1000년? 1000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1000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1000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1000년이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항공권 양도를 위해서 자신과 이름이 같은 김민섭 씨를 착했다고 나섰던 작가 김민섭 씨.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서 만나봤었죠. 결국 영문 이름이 같은 김민섭 씨 찾아서 항공권 양도할 수 있었고 게다가 뜻하지 않은 많은 도움까지 이어져서 따뜻한 연대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 어제 들었는데요. 바로 그 항공권을 양도받은 10살 아래 김민섭 씨 지금 일본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전화로 연결해 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어디세요, 일본? 저 지금 공항이요. 5분 전에 입국부서 끝나가지고요. 아, 이제 막 도착하셨군요. 예, 예, 조금 지연돼서 지금 도착했어요. 예. 그, 처음에 김민섭 씨를 찾는다는 그 김민섭 작가의 글을 보셨을 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굉장히 그냥 조금 두근댔고요. 근데 요일을 보자마자 좀 실망한 게 제가 이제 출근해야 되는 날짜라서. 예. 그래서 처음 태그됐을 때는 못 간다고 말씀을 바로 드렸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점심시간에 이제 대표님이랑 식사할 일이 있어가지고, 예. 이제 얘기를 꺼냈는데, 예. 그거 재밌다. 야, 그럼 갔다 와. 이러셔가지고, 그때 이제 메시지 보내서, 예. 그렇게 가게 됐어요. 예. 그리고 처음에 그 메시지를 보내면서 저보다 더 요긴하게 사용할 분이 있으면 그분 먼저 해도 좋습니다. 이런 글을 또 남기셨다면서요. 나도 갈 수 있습니다만 이러면서. 아, 네. 지금 원래 김민섭 작가님 취지가 이제 여행이 좀 더 절실한 뭐 수험생 같은 분들을 찾는 글이셨고. 예. 그래가지고. 예. 저는 이제 완벽히 맞지는 않지만. 예. 메시지를 드리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덧붙였었어요. 예, 그렇게 좀 뭐 스스로 양보할 의사까지 비춰서 그런지 항공권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누가 뭐 숙박비도 대주겠다 그러고 또 누가 교통 그 패스 카드도 보내주고 그랬다면서요? 예,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항공권을 양도 받고 나서 진짜 얼마 안 돼가지고. 예. 이제 본인이 교사신데. 네. 자기 학생들은 항공권을 받아도 이제 다른 뭐 숙박비나 이런 게 해결이 안 돼서 이제 못 갈 형편이 있는 학생들이 많다고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그렇죠. 그런 게 생각나서. 예. 저한테 이제 결례가 안 되면 혹시 숙박비를 지원하고 싶다는 말씀 되게 정중하게. 예. 전해 들었어요, 저는. 예. 되게 놀랬고요. 그. 예. 그 말씀 듣자마자. 예. 교통 패스는 이제 어떤 분이 올해 이제 후쿠오카 여행을 어머니랑 다녀오셨는데. 예. 시내를 여행할 수 있는 이제 교통 패스가 남는다고 연말까지니까 혹시 주소 보내주시면 등기로 보내주시겠다고 해서. 예. 그것도 되게 너무 놀라웠고요. 그래, 그 숙박비 지원이랑 교통 패스 다 받으셨어요? 지금 받아서 출발하신 겁니까? 네, 저. 등기는 바로 이제 나주에서 보내주셔가지고 다음날 받았고요. 예. 숙박비는 이제 제가 이제 교사분께서 생각하셨던 형편은 아닌 것 같아서 이제 괜찮다고 마음만 받고 싶다고 일단 댓글로 전해드렸는데 일단 네 확실히 전해드려야 되는데 아 네 그렇습니다. 숙박비는 네. 그러니까 숙박비는 사양하신 거군요. 네, 그러고. 예. 싶어서요. 예. 아, 그리고 이제 다른 와이파이, 포켓 와이파이 임대 회사에서는. 예. 자신 회사 이름을 안 밝히시고. 이런 식으로 돕고 싶다면서 이제 퀵으로 통신 해결할 수 있는 포켓 와이파이도 보내주셔가지고. 예, 예. 예, 그것도 되게 얼떨떨했습니다. 네. 게다가 우리 김민섭 씨가 그림 전공하셨다면서요? 네, 저는 디자인 전공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 잘 그리는 김민섭 씨 재능을 살린 스토리 펀딩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죠? 도와주신다는 분 계속 연달아 나타나다가 카카오에서 또 연락이 와가지고. 네. 네,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고 하셨었거든요. 예, 예. 재밌는 이야기 같다고. 예. 저는 이제
동기들 중에 가장 그림을 못 그리는 편이라서 컴플렉스로 이제 하루에 스케치 딱 하나만 그려보자는 마음으로 프로젝트를 딱 시작한 지 딱 한 달 됐을 텐데 예. 그런 좀 부족한 실력이 이제 여기 스토리 펀딩 하는데도 이제 쓰이고 해가지고 그것도 되게 놀랍습니다. 네. 네. 뭐 지난 며칠 동안 연속 놀라움의 연속인데 얼떨떨 하시기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소감이 어떠세요? 아, 아직도 이제 실감이 잘 안 나고요. 아까 그냥 비행기 타서 창밖 보는데 그냥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되게 아. 웃음만 나왔고요. 예. 그리고 너무 도와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되게 감사했고요. 약간 예. 좀 조심하게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예. 그 김민섭 작가를 오늘 공항에서 혹시 만나셨어요? 아, 네. 오늘 점심 때 이제 출발하기 전에 이제 한 시간 정도 뵀어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제가 며칠 동안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서 고민한 것이 과연 이렇게 많은 분들을 왜, 한 번도 얼굴도 본 적도 없는 나를 이렇게 도와줄까, 이런 부분들이었는데요. 예.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자신의 경험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약간 힌트를 주셨어요. 뭐죠? 본인도 이제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라는 책을 내고 나가지고 예. 정말 이유 없이 도움을 받은 일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때마다 왜 저를 도와주니까 물었을 때 그냥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해요. 네. 김민석 작가님이 이제 그런 것들이 생각난 이후에 한 2년 뒤에 저한테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시게 된 거죠. 자신이 네. 평범하기 때문에 네. 응원받을 자격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요. 예. 바로 어제 저희 방송에서 그 김민섭 작가와 인터뷰를 했는데 김민섭 작가가 따뜻한 연대 우리 사회에 그런 게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우리 지금 일본 가 있는 김민섭 씨야말로 25 그 나이에 가장 보편적인 우리나라 청년이다. 바로 그 김민섭 씨들이 모두 잘 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떠세요? 네, 저도 이제 대단할 거 없는 사람인데 응원을 받았듯이 그런 걸 거치면서 저도 이제 다른 저랑 비슷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시선을 조금 연습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내가 이렇게 힘을 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들고요. 왜냐하면 저는 아직 여태까지 이제 받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았는데 예. 이제 이 주는 것에 익숙하신 분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만나고 나니까 그런 시선을 배울 수 있는, 연습해 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선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로서로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정말 됐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참 뜻밖의 행운으로 가게 된 일본 여행 잘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본가 있는 김민섭 씨였습니다.